번 오른발 백스텝 왼발 백스윙 왼발 백스텝 오른발 백스윙 오른발 백스텝 왼발 백락 리커버 왼발 포워드 스텝 오른발 포워드 스윙 오른발 포워드 스텝 왼발 포워드 스윙 그대로 왼발 포워드 스텝 오른발 포워드 이루시고 왼쪽 어깨를 1분의 1턴 체중은 왼발에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섹션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오른발 포워드 스텝 다시 4분의 1턴 방향 바꿔서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백런 리커버 한 번 더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하인드 4분의 1턴 포워드 4분의 1턴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백런 리커버 세 번째 섹션 오른발 클로스락 리커버 오른발 투게더 왼발 클로스락 오른발 리커버 왼발 투게더 슬로우 락킹 체어라고 한 박자씩 천천히 락킹 체어 하시면 돼요. 오른발 포워드 리커버 백락 리커버 라스트 섹션 스케이트 푸시하면서 오른발 왼발 포워드로 진행하시고 그대로 오른발부터 포워드 샷세 포워드 셔플이라고 하죠. 왼발 락인 리커버 왼발 백 셔플 카운트 볼까요?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1, 2 and 3 4 and 5 6 and 7 8 and 1, 2 and 3 4 and 5 6, 7, 8 1, 2, 3 and 4 5 6 7 and 8 정면 보고 한 번 더 카운트 해볼까요?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1, 2 and 3 4 and 5 6 and 7 8 and 1, 2 and 3 4 and 5 6, 7, 8 1, 2, 3, and 4, 5, 6, 7, and 8. 자, 리스타트는 3월 12시에서 시작을 해서 섹션 1까지 하고 6시로 가시면 6시에서 다시 리스타트가 있고요. 두 번째 리스타트는 6월 6시에서 6월 시작하셔서 섹션 1이 끝나면 12시로 와요. 그래서 12시에서 다시 1번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